안녕하세요, 코트입니다. 이번에 저기 그 쌍용차 렉선 관리해서 바퀴 쪽인데, 예전에는 여기 저 터보 앞에 이제 그 슬로터베드 앞에 장착을 했고요. 이번에 기존에 이제 그 바퀴 박스에 있는 직무 압력을 잡아주셔서 달았는데, 이번에 개선을 했어요. 개선해서 유체 흐름이라든 그걸 또 좀 더 좋게 하고, 그 조립 부분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.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. 네. 예. 그럼 기존의 거에 비해서 예. 형체가 조금 변화된 거죠? 디자인은 이제 요 좀 내부의 구조에 맞게끔 좀 더 그 조립을 좀 더 더 정밀하게 만든 거죠. 예. 그럼 좀 더 밀착시켜서 새어나가는 부분이 없도록. 좀 더 조립, 그러니까 왜냐면 뭐든지 그 내부 구조에 딱 맞게끔 조립해주면 그게 되게 좋거든요. 네. 그런 부분을 개선하면 또 그만큼 유체 흐름도 좋고 또 안정적이고. 네. 이건 또 구형이고 이번에도 이거 신형이라서 네. 아마 내부 흐름, 유체 흐름에 그런 걸 또 개선했어요. 네. 네. 아, 확연히 다르네요. 네. 다르죠. 그리고 네, 네.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보면 여기 제품이 이렇게. 아. 여기 딱. 아, 이게 딱 맞게 되죠. 예. 그럼 얘는 지금 기존에는 여기에 걸쳐 있다가 그죠. 있으면 요 알 부분이라도 그런 거 있어서 조립은 됐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해주면 유체 흐름도 안정적이죠. 그렇죠. 예. 그렇죠. 그러면 여기 지금 튀어나와 있는 요 부분이 여기 평평한 부분에 딱 걸리게. 예, 여기 맞춰 주니까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요런 거 하나하나가 그 작은 1% 차이가 크게 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딱 그죠. 차이 나죠, 그죠? 예.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제작하면서 문제점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지 또 그런 부분이 또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 딱 만져보면 딱 걸리잖아요, 맞죠? 이렇게. 네, 그냥 눈으로도 딱 보이게끔. 그죠, 맞죠? 딱 보죠, 그죠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주면. 이거는 뭐 아마 뭐 물건 받아가지고 자갈로 갈 수 있는 정도? 이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. 그렇죠. 현재 이제 이게 고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약간 더블디라든 그걸 발라주고 작업하면 좀 더 좀 편해요. 네네.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. 네, 또 좀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. 네네. 네. 그러니까 사이드하고 센터하고 유속을 좀 더 안정적으로 잡아주게끔 설계를 다신 거라서. 제가 전에 그 파이스만 맞춰가지고 장착했을 때는 네. 약간 그 제품이 밑에 약간 걸쳐져 있는 느낌이었잖아요. 그쵸. 지금은 딱 묶게끔 맞춰놨기 때문에 좀 더 뭐든지 이제 안정적으로 제품이 조립됐으면 좀 더 안정적이니까. 그렇죠. 지금 연비 아까 올 때처럼 발 컨트롤 한 건 아니고 그냥 쭉 주행 일반 주행 했는데 이렇게 14 정도 나오는 거면 연비가 조금 개선된 느낌이긴 해요. 왜냐면 편하게 밟으면은 11 정도 되거든. 11, 12. 이분도 이제 MQ4 모델, 이분도 2.5 터보인데, 이분 연비도 연비지만 뽀뽀리하고 막 얘기하는데, 그래서 오시라고 내일 흡입이 같이 하신다고. 이분은 어제 상담했는데 내일 오신다고 지금.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가격이면 데이터가 있냐 없냐가 경쟁력이니까. 그래, 지금은 제가 이제 올해는 뭘 준비하냐면 제가 이제 제품을 상품을 만들려고요. 네. 제품을 박스도 만들고 해서 그렇죠. 네, 제품을 좀 더 비싸게 만들, 좀 비싸더라도 진짜 이렇게 제품의 퀄리티만큼 박스도 이제 잘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지금 그 준비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쉽게 장착하고 구매할 수 있게. 그렇게 해서 포장도 진짜 포장 케이스 잘 만들어서 진짜 만약에 같이, 그러니까 이 제품은 진짜 이게 좀 제품이 좋은 만큼 품질 좋은 만큼 좀 뭐랄까 케이스도 잘 만들어가지고 그렇죠.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. 네. 결론은 제품의 좀 상품성을 가치를 좀 높이게 하려면 결론은 그런 걸 하나씩 더 좀 더 준비해야 되는 게 좋으니까. 그렇죠.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제.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작은 거 하나 조금 차이 나는 거 개선해가지고 또 만들어 주셨잖아요. 예. 앞으로도 새로운 차 나오고 그럴 때마다 개선해서 여러분 뭐 지금 고유가실 때니까. 그렇죠, 맞습니다. 네, 또 대표님께서 뭐 차 운행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계속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. 예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여기 보면 이게 그 작은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부분을 개선할 부분을 개선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개선하면 소비자분한테 니즈가 좀 더 좋아지니까 그러면 하나씩 개선하면 점점 제품이 이제 퀄리티 더 좋아지고 그러면 퀄리티 좋아지면 결국은 그 소비자분도 더 쓰면 더 좋으니까 그런 거 앞으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. 네. 장착해주신 것도 그리고 연구해서 개발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예예. 예. 네, 갈 때는 또 조심 올라가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네.